울진군은 경상북도 내의 아토피, 천식인증 안심학교로 지정된 울진군 관내의 부구초등학교와 죽변초등학교, 노음초등학교, 후포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아토피, 천식인증 안심학교, 현판식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울진군 보건소에서는 12일 오후 후포면에 소재한 후포초등학교에서 아토피, 천식인증 안심학교 현판식을 갖고 향후 지속적으로 아토피와 천식으로부터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뜻밖의 좋은 소식을 안겨주신 우리 울진군 보건소 관계자분께 무슨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본의 아니게 아마 지정된 것 같아요. 되어서 1년간 알차게 협조를 해서 잘 운영한 결과 아마 올해도 이어서 지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 힘들었고 올해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힘든 기간이 오래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큰 사업은 아닙니다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오셔서 배려를 해주시고 신경을 써주신 데 대해서 학교에서는 최선의 노력으로 아마 여건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잘 적응을 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후포초등학교가 천식 아토피 안심학교로 지정된 것에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좀 이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토피라든지 천식이라는 것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이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진군 보건소와 함께 협력해서 보건교사로서 학생들과 또 학부모들, 지역사회가 모두 진짜 안심할 수 있는 학교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토피 천식인증 안심학교란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학생이 학교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중심의 예방관리 프로그램으로 1년 이상 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평가와 현장 점검 과정을 통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울진군에서는 아토피 천식 사업을 저희들이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 교육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 눈높이에서 맞는 인형극이라든지 아토피 천식을 어떤 상황이 와도 스스로 저기 관리하고 그리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고 또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또 이거를 병원의 의사 선생님과 협업해서 가정에서 관리해야 될 양이 많으니까 그런 관리 능력을 저희들이 또 전문가를 통해서 그 교육을 진행하고 이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나 이제 우리 보건소와 또 그리고 우리 저기 아토피 천식 그 협회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그 세 기관이 합쳐서 저희 아이들이 건강을 할 수 있게 마음껏 뛰놀 수 있게 저희들이 환경을 제공하는 그 네트워크를 운영할까 합니다. 이번에 지정된 인증 안심학교는 2019년 안심학교로 선정된 후 학생들의 유병률 조사, 환아 관리 카드 보유, 알레르기 질환의 조기 발견과 올바른 예방관리 보건교육 참여, 보습제와 천식 응급 키트를 비치하는 등 아이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와 보건소가 협력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에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조수현 울진군 보건소장은 만성적인 알레르기 질환을 적극 관리하여 유아기부터 성인까지 건강한 삶을 유지하며 나아가 사회,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울진군은 관내 학생들에게 건강하게 생활하고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주기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아토피, 천식인증 안심학교 사업이 이어나가길 기대해봅니다. 울진방송 라보라입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